했는데 외관 빨리빨리 움직여 진짜 참 걱정이야. 자 여기 133페이지 하단에 가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오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먼저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 이론 배웠죠. 약성, 중강성, 강성 배웠죠. 얘들은 정보의 효율성인 거예요.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 있죠. 그걸로 나눈 거고 여기는 자원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적이라는 건 배분적 효율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 배분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게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 부동산 투자 수익률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어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률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정기예금 이자율은 만약에 2%가 주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주어지는 수익률도 2%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요. 다 정기예금에다 투자하지. 그러면 얘는 왜 2%를 주냐면 여기는 투자에서 투자자가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수익률도 작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수익률을 작게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예, 요게 반영된 요 수익률이 있죠. 이게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험,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투자자 있죠. 안전한 것만 선호하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뭐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자기가 얻어가는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이유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자원이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겠죠. 균등하게 뭐가 되겠어요?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주어지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도요. 자원 배분이 어떻게 돼요? 효율적이고 이 시장도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또는 독점 시장이 있죠. 얘네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시장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이 존재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효율적 시장에서 배우셨죠. 이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를 매개로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정보 비용과 초과인의 크기가 같아지면 이 시장도 정상인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보 비용을 지출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초기는 이 정보가 소수에게만 알려졌을 때는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큰 이윤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보가 공개적이 된다 그러면, 이 시장이 경쟁적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비용을 지불해서 뭐를 얻고자, 초과인을 얻고자 경쟁이 펼쳐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경쟁 과정에서 정보 비용에 대한 대가가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엔 100만 원이었는데 나는 150만 원 줄게, 나는 300 줄게, 나는 500 줄게, 이걸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보 비용이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초과인은 상쇄되고 남는 건 정상윤밖에 없죠.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들도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줬냐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걸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답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그 13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불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정보로 인해서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인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묶어버리면 그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정보가치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강성에서는 정보비용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초과인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약성과 중강성은 그게 필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초과인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가치라는 것은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면 돼요. 그게 정보가치를 구하는 개념인데, 그러면 이 정보에 무슨 가치를 구해야 되냐면 현재 가치를 구해야 돼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요, 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정보의 무슨 가치예요? 현재 가치죠. 미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는 확률값을 주는 거예요. 확률값을. 그리고 여기 요구순이율이라고 있죠. 예, 요구순이율은 할인율이에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환원할 때 이 할인율을 쓰는 게 요구순이율이에요. 요구순이율.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죠. A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개발이 되면 가치가 8,800만 원이고요,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가치가 6,600만 원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10%라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1년 후에 기간도 줘요. 1년 후에 이 지역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되고, 8,800. 안 되면 얼마가 된다? 6,600. 그러면 이건 이제 불확실한 소문이 돌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가 중간에 뭐를 해줘야 돼요? 중개를 해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단순 대입하면 돼요. 지금 얘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은 각각 50%예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값을 달리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달리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달리 줄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50%라는 얘기는요,
일단 8,8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죠. 안 되고 6,6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50%. 요거 승률이 몇 프로예요? 10%죠. 근데 이걸 할인하려고 그러면 소수로 바꿔야 돼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암산 계산이 되죠.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자, 8,800에 50%면 얼마야? 6,600에 50%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그죠? 그럼 얘가 할인율이 1.1이잖아요. 그럼 뒤에 거 떼란 얘기예요. 그러면 7,0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일 때? 50%일 때. 50%일 때 가치는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다? 7,000이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일 때 얼마? 7,000이죠. 그러면 만약에 100%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들어서면 그냥 8,000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1 플러스 0.1이죠. 그런데 두 개의 조건 중에서 8,800이 되는 게 100%예요. 100분의 100이니까 1이에요. 그런데 6,600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제로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만 8,800만 얼마로? 1.1로 할인하게 되면 8,000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정보가 확실한 상태의 가치가 얼마? 차액이 얼마? 그러니까 이 정보의 가치는 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천만 원을 지불하게 된다는 얘기는 초과인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수치를 조금 달리게 주더라도 출제자들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또 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나온 거는요. 왜 요거는 지금 예로 활용을 안 하냐면요. 거기 5,940만 원 40%, 3,960만 원 60%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암산으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래서 이걸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출제자들이 배열을 다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푸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2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입지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입지론. 자,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단원이,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요 앞쪽에 보면 원래 주택 시장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 주택에 관한 부분이 저쪽에 이 정책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204페이지에 여과라든가 주거분리라든가 이게 이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출제를 할 때는 이 여과라든가 이쪽을 정책론 쪽에서 내지는 않고요. 이 시장론 쪽에서 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데 그걸 또 뒤쪽에 있는데 지금 또 뭐 글로 넘어가서 하면은 또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중에 보면 이거 언제 적었지? 막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142페이지에 가면 입지론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끝나요. 그죠? 예. 자, 입지론이 주어져 있을 때요. 예, 제일 먼저 나오면 입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입지라고 얘기하면요.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입지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도 있죠. 자, 경제 주체는 가게도 되고 기업도 되고 정부도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경제 주체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공간이자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소비하기 위해서도 공간과 뭐가? 장소가 필요하겠죠. 네, 이게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뭐겠어요? 그게 입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생산 또는 소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입지 선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활동에서는 이 입지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 등의 행위를 할 때 입지에 관한 논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위치예요. 두 번째도 위치예요. 세 번째도 위치인 거예요. 그 왜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요. 한번 장소를 정하면 그 장소가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 그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가면은 G땡이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었죠. 걔네가 거기 지역이 기반 산업이었잖아요. 걔네 폐쇄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고 영업을 했던 많은 업종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없어졌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장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가면 그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지역도 가게 되면 대학도 폐교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많은 점포들이 있다고요. 그게 한 번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그런 환경 조건의 변화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백화점 같은 게 하나 들어서면요. 도망가야 되는 업종이 있고 백화점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종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잘 알아서 중개업자가 잘 알아서 조언을 해줘야 돼요. 중개업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죠? 이 햇빛의 방향을 놓고 점포를 해줄 때 그것도 업종 선정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떠갖고 하면 이게 직사광선 봤잖아요. 직사광선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업종이 햄버거 가게라든가 의류점 있죠. 예를 들면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보고 먹으려고 그러면 햄버거가 있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패티 있죠. 걔들을 보고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 먹어야 되는데 햇볕이 비치게 되면 이게 전부 단색으로 보인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식욕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의류점도 마찬가지죠. 컬러가 생명인데 전부 단색으로 보이면 다 회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을 배워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몇 점을 맞을 수 있는,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 배워가는 거예요. 논리는 입지선정의 중요성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론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가시면 농업입지론이라고 나오죠. 참고로 이 서양은 산업입지론이고요. 동양은 풍수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산업입지론이라는 게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으로 나가는데 농업입지론은 티넨의 고립국이론이, 공업입지론은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상업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 서양 입지론이 있고 동양의 논리가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얘도 이론으로는 우수해요. 이 풍수지리에 대한 거는요. 이게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에 대한 거는요, 토속신앙 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무속신앙 아시죠? 예, 그래서 저기가 약간 천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상 이사 갈 때는 저거 따져요, 안 따져요? 저거 따져요. 다 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손 없는 날도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존에서 풍수지리를 따지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래요. 중국 애들도 풍수지리 무진장이 따져요. 중국에 가면은 북경인가에 그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중국판. 걔네가 원래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막대한 병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 해가지고 여기가 원래 정문이었는데 이 정문이 위치가 풍수지리상 안 좋다고 서쪽으로 이동시켜갖고 이렇게 옮겼을 거예요. 그 정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번외적으로 풍수지리 같은 것은 간단한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 중에는 저걸 또 특히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젊은 사람들은 안 따지는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농업 입지론이 있죠. 그래서 튀넨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농업 입지론. 뒤로 가면은 공업 입지론 나오죠. 베보에 무슨 이론? 최소비용 이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47페이지에 상업 입지론 나오죠. 그럼 크리스탈러의 무슨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입지론이 이제 쭉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튀넨의 농업 입지론이 있죠. 예, 이거는 우수한 이론이에요. 원래 이 농업 입지론의 기초에서 지대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대 개념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 농업 입지론은요. 이거는 튀넨의 고립구 이론을 얘기를 해요. 고립구론. 근데 이 고립구 이론의 기초에서 이 개념이 성립해요. 위치지대라는 개념이. 그러면 제목이 뭐냐면 고립국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얘기죠. 평야에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고립국이라는 얘기는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어요.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립국 안에는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도시가 존재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이론을 통해서 시장, 이 도시로부터의 각 지점이 있죠. 지점에 따라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개념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뭐를 뺀 거. 수송비를 뺀 게 지대라는 거예요. 토지 사용료. 그럴 때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뭐냐면요. 모든 토지에 이건 똑같아요. 비옥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똑같은데 왜 위치에 따라 경작하는 작물이 틀려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요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성이 같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대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수송비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커지겠죠. 그러면 지대가 싸지겠죠. 근데 반대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럼 뭐가 비싸지겠어요? 지대가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논리는 뭐냐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원예농업이에요. 꽃 아시죠? 얘들은 신선도가 필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재배하더라도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는 뭐를? 원예농업을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제안을 했냐면 임업 아시죠? 목재. 그러면 목재를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요 고립국에서는요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이게. 자, 그런데 목재라는 것은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죠. 근데 얘가 만약에 도시 외곽에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땔감용 나무로 시장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한 4박 5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목재 기다리다가 얼어 죽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도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는 거의 다 맞아요. 요 도시 주변에 원예 농업이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고향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향시라고 1년에 한 번씩 꼭 박람회 열죠. 그게 서울 주변에 있잖아요. 도시 주변에. 그러면 유럽에 가게 되면 네덜란드라는 나라 알죠? 네, 거기가 튤립의 나라예요. 걔네도 유럽의 중심에 바로 근교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네, 그래서 현대 도시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를 제시했냐면 이거 제시했어요. 목축업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이나 소 있죠? 어, 얘네들은 운송수단이 우마차잖아요. 그럼 얘네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 부담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얘들을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얘들을 사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통비의 부담은 없으면서도 넓은 면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외곽에서 얘네가 들어서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작물이 경작하는 범위에 따라 이렇게 돌리면 하나의 링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등에 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입지이론이면서도 현대 도시토지 이론에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튀넨의 농업입지론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 농업입지론은 농업활동의 공간 조직에 대해서 최초로 농업용, 농업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규범적인 경제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튀넨은 입지이론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등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뒤에서 해요.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있죠. 예, 여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예전에 시험에는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고립국 이론이 탄생했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논리는요. 시장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대 도시도 똑같죠. 도심에 가까울수록 건물이 고층화되죠.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은 고층화된 건물을 찾기는 어렵죠. 오히려 농업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에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144페이지에 가시면 맨 상단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정도 밑줄 쳐서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시장에 가까우면 집약적인 농업.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지대론이라고 또 나와요. 거기에 가면은 무슨 지대가 또 나온다. 위치 지대 개념이 또 나와요. 그게 164페이지 있죠. 164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양가로 2번에 위치 지대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튀내는 고립국 이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입지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요즘은 이 농경지 농업입지론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요. 지대론에서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시면 165페이지 4번에 입찰지대론이라고 있죠. 거기 의해 보게 되면 튀넨의 농경지 지대론에 대한 사고를 도시공간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게 이거라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여기 적어드렸죠. 이거.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공업입지론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14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그죠?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복습이라도 좀 해주세요. 복습이라도. 그리고 좀 시간이 있으면은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그렇죠? 조만간에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오늘도 자료 받았죠? 자료 뒤에 가면은 답안 있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앞에 걸 풀어보고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날 그걸 받았는데 뒤를 펼쳐봤는데 답이 없죠. 예, 그럼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답안지를 배포할 테니까 답안지를 내고 가시면 돼요. 답안지는 이름 안 써도 돼요. 예, 이름 쓰라고 그러면 1년 내내 답안지가 안 거쳐요. 그래서 빼고 하면 되겠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